아니 지금 살짝 기가 죽어 있는데 지금 조회수가 지금 1회가 방영되고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지금 저희 멤버들을 설득시키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이 시간을 들여놓아서까지 해야 되는 컨텐츠인가?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진짜 못 끼치는 것 같아서 네 오늘 한 잔 마시면서 거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죠? 오늘은 약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플루언서가 도대체 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잘 언제부터 그 단어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행위 마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 라고 봤을 때 소비인가? 그게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인가? 라는 게 헷갈릴 정도로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소비에 별로 영향을 못 끼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새 많이 고민이고 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광고를 부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 우리도 같이 뭔가 협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우리답게 하는 걸까?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방향을 좀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인플루언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메시지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인플루언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고 동네 아주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분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많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내 삶의 어떤 보탬이 되고 방향성 설정이나 행동을 이어지게끔 해준다면은 그게 진짜 인플루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아니고 좀 더 상업적인 거에 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그거 하는 게 인플루언서였나? 그런 생각이 좀 나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마치 인플루엔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켓과 어떤 이 시장을 좀 아프게 하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좀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실제로 인플루엔자는 이제 독감이라는 거기도 하는데 사실 단어로 치면 같은 뜻이라서 보니까 라틴어의 말로 그냥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엔자 그런 거다 보니까 둘 다 사실 영향을 끼치는 뭐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타는데 인플루엔자가 왜 처음부터 인플루엔자가 됐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독감이라는 왜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거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오히려 뭐 하나의 직업의 하나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걸 되게 성실하게 하고 잘하고 떳떳하게 하면 그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영향력을 끼칠 거야 하고 그거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이라는 정의를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단어의 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덜 상업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그게 더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더 좋은 거 아닐까? 뭔가 너무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면 사실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엔자가 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좋은 점이라고 본다면, 예전에는 너무 더 유명한 연예인, 뭐 혹은 유명한 선수, 뭐 유명한 어떤 TV라는 그 안에 혹은 매체라는 뭐 신문, 어떤 그 메이저 매체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점점 더 유튜브라든지 뭐 진짜 그런 거에 모든 것들을 더 오픈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가끔은 약간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그 자체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보여요. 약간 비슷한 얘기로는 약간 MZ인 것 같기도 해요. 뭐 MZ라는 게 자체가 사실상 뭐 그냥 그 세대를 약간 지칭하는 어떤 하나의 명사로 이렇게 만든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MZ? 약간 이랬을 때 약간 좀 요즘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좀 또 쓰이는 것 같기도 해서, 뭐 MZ 스타일, 뭐 약간 MZ 오피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본연의 뜻은 뭐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니까 좀 안 좋게 보여지는, 결국에는 파워블로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블로거는 처음에 그냥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포스팅하고 이런 걸로 블로그를 만든 거였는데, 사람들 그걸 쓰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도 생기고, 뭐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뭔가 돈이 좀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르르 몰려가면서 결국에는 파워블로거지라는 말도 생겨나는, 그러니까 결국 블로거지가 되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엔자가 되는 거랑 비슷한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 블로거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다 진짜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블로그의 문화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됐는데 그 이유들은 좀 이러한 문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다 블로거지들이 너무 많다, 너무 다 광고다, 그런 이미지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피로해하고, 지금의 인플루언서도 그거의 절차를 밟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인플루언서가 아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 거죠. 뭐, 우리도 막 더 영향 끼치고 싶은데, 우리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뭐 너네가 인플루언서였으면 너네 그런 말 안 했을 거잖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남들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인플루언서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자타공인에서 타가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쵸. 그게 이제 뜻이 좀 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뜻이 좀 다르니까. 제가 생각한 이미지에서 인플루언서잖아요. 약간 놀리는 느낌이라고도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단어에 약간 리스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좀 놀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약간 주변은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놀리는 걸 수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잖아요 뭐 이러면은 약간 농담하는, 장난치는 거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인 치고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어떤 브랜드의 수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인플루언서라는 약간 타이틀이 그냥 넌지시 붙여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약간 무명 배우 같은 느낌? 무명 인플루언서? 뭐 그런 걸 붙여야 되지 않을까? 유명하지 않는, 잘 모르는 인플루언서, 뭐 그렇게 말한다면 인정할 것 같아요. 요새 고민이 슬로우 세드 클럽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도 그렇고 뭐 저희가 하는 브랜드도 그렇고 막 좋아요도 별로 없고 막 그럴 때마다 좀 이거를 뭐가 문제지?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또 요새 더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채널들 가면 뭐 우리의 한 100배, 뭐 1000배 정도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나? 약간 영향력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영향력 없구나.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단신도 아, 이런 채널 누가 봐? 이런 프로그램 누가 봐? 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그렇다면 그게 진짜 인플루언서 아닌가? 그냥 뭔가 웃고 떠들고 그냥 그래서 좋은 채널도 분명히 있고 좋은 컨텐츠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좋은 영향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위로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면 그게 영향을 끼치고 좋다면 저는 그게 인플루언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거를 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러기엔 아직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거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브랜드나 사람이나 그런 공간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런 파급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지? 아니면 뭘더 잘해야 되지? 아니면 지금 혹은 우리가 지금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나? 독감인가 우리 지금? 그래서 약간 발열과 막 근육통과 두통이 수반되고 있나? 인플루엔자에서 인플루언서로 거듭나야 되는데 내일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나? 저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매우 좋아하고요. 아 진짜로 정말 좋아해요. 근데 다만 이 문화가 우리가 파워블로거 그래서 블로거지로 되는 뭔가 이런 안 좋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이 인플루언서라는 문화가 물론 블로거도 되게 좋았던 거는 언론인이라는 어떤 되게 보수적인 뭔가 혹은 되게 장벽이 높은 허들이 높은 그런 거에서 누구나 그런 거를 쓸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왜냐면 사실 신문이 그렇게 쇠퇴하게 된 것도 보면은 근데 모든 역사가 다 비슷하긴 해요. 쇠퇴된 이유도 그들이 너무 처음엔 정보 전달하려고 했던 그 처음에 의지와는 별개로 나중에는 계속 이게 자본이 붙으면서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정보가 오염되니까 저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것들이 블로그로 이어진 건데 블로그도 결국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유튜버로 이제 옮겨진 건데 그게 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매체가 달라지는 거지 사실 계속 인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게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엔자가 안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그런 것들을 계속 경각심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지만 뭐 브랜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로서 뭐 전부 다. 근데 이그 루틴 프로세스가 너무 다 비슷해서 하는 우려의 목소리이지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저희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아니지만 한번 얘기할게요. 맥주는 맥파에. 네, 그러면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이 조회수가 1000회가 넘지 못하면 저는 내년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고단신이 그 당시에 인사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